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굴굴 굴굴.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제일브레이크 감옥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인데, 상자를 여는 게 있네. 안 열리지? 돌려 돌려 돌림판. 클래식바 뭐지 저게? 돌려 돌려 돌림판. 블루 뭐지 이게? 하나가 더 남았네? 열어주세요. 뭐지 없는 건가? 돌려 돌려 돌림판. 돌려버리시면은 뭔가 황금 금고가, 금고를 돌렸다니 금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금고를 돌렸더니 금고가 나왔어. 옐로우 뭐지? 뭐지? 1,000원 있는데 1,000원 갖다 한번 열어볼게요. 오픈. 레어가 나올 확률이 높다. 예, 뭔지 모르겠지만 먹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먹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가지고 여기서 왜 갇혔는지 모르겠어요. 피그야, 피그야, 뭐했니 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였어요. 오호호호호. 피그야, 피그야, 억울하게 갇혔구나. 맞아요. 저는 그저 타이쿤 할 때 친구의 돈을 조금 훔친 죄밖에 없어요. 뭐라고 피그야? 친구의 돈을 훔쳤다고? 그러니까 갇혔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갇혔기 때문에 이거 뭐지? 탈출을 하도록 할 텐데요. 뭐야 이거? 보롱다크야? 뭐? 설마 아이템 나오나?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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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닷.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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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닷. 누군가 여기다 뭔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만한 걸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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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꼼꼼하게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있을지도 몰라. 여기에다가 막 보물지도 같은 거 막 그려놨을 수도 있어요. 그 몸에다가 문신을 해서도 막 갖다 놓는데 보물지도 정도도 막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 아무것도 없네. 뒤져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닌가? 누가 나오나 여기? 뭔가 숨겨놨을 것 같긴 한데. 아, 죄수들의 방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아주 그냥 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꼼꼼... 오! 아! 의자에 앉아졌어. 의자에 앉아진 거예요. 저거는... 오오오! 아, 깜짝아. 아, 뭐야 이거. 지금 그냥 자유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또 이거 뒤져가지고 뭐 나온 줄 알았네. 에이, 그... 뭐 있는 거 맞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가 내 그게 아니라 그런가? 내 감방으로 가야지 뭐가 나오려나? 일단 한번 뒤져볼게요. 잠깐만요. 마이크가... 아! 됐다! 됐니? 아, 됐어.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여기... 왜 뭐야? 왜 안 눌려? 왜 안 뒤집어져? 왜 안 뒤져져? 왜 안 뒤져지지 여기는? 여긴 뒤져지는데? 아! 아, 여기 제가 다른 방 마저 다 뒤져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피그야, 피그야. 에요. 얼른 꼼꼼하게 뒤져보자. 맞아요. 뒤져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막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뭐야 이거, 낚였어. 낚였다구요. 친구야. 친구야, 뭐하니 친구야. 하, 주먹 펀치. 하, 주먹 펀치. 친구 때릴 수 있네. 하, 주먹 펀치. 캬, 카밀라 2006 게이머 친구. 하, 주먹 터치. 안녕 친구야, 우리 여기 탈출하자. 엉금 기어서 가자. 저는 억울해요.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나가서. 아, 비가 와요. 친구야, 너 비 오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친구야, 알렉시오 게이머 123. 잠깐만, 저 친구랑 친구인가? 옆에 게이머가 붙어 있는데 친구일 수도 있겠어요. 번개도 치고 있어. 잠깐만, 소리 빗소리.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쾅쾅쾅쾅쾅. 번개도 치고 아주 그냥. 안녕 친구야, 아다히르 1010 친구. 아이 뻔치. 뭐야, 열렸어. 왜 열렸지? 나 어떻게 열었지? 도망쳐. 여기 열렸다. 열어주세요. 허이
프레스, 돈, 펀치미 이거 저번에 때려서 푸셨거든요. 일단은 근데 잘못을 저지르면은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를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프리프리 시간이거든요. 일단은 잘 돌아다니면서 이곳의 모든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피그야, 그 다음에 온몸에 헤나로, 아니 매직으로 지도를 그려 넣는 것이요. 어떡해 몸에다가 지도를 그려놓으면은 걸릴 일이 없거든요. 물론 걸릴 수도 있지만 뭐야, 문이 왜 지멋대로 열렸다 닫혔다 하지? 지금 운동시간인가? 자유시간인데? 안녕 친구야, 너 언제 여기로 왔니? 이 친구 공중에 떠있어요. 와, 정신 집중을 하니까 공중으로 떠올 수 있는 마술.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하이파이브. 어? 어? 하이파이브랜드 친구 없어졌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지? 다른 탈출구로 찾아보자. 저번에 저기 때려서 도망을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기 말고 따오 전화하는 데도 있다. 전화할래요. 엄마, 엄마. 꿀꿀, 꿀꿀꿀. 꿀꿀꿀꿀. 됐어요. 통화했어요. 역시 꿀꿀이 언어로 꿀꿀꿀 하고 아주 아주 그 기억에 남는 통화를 했습니다. 뭔가 탈출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여기도 감옥에도 뭔가 지하 통로 같은 그런 탈출구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경보가 울리고 있어요. 뭐야, 왜? 왜 경보가 울리고 있지? 어째서 경보가 울리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가 탈출한 건가? 잠깐만, 이대로 있다가는 저녁에 감옥에 다시 또 같이 생겼어. 빨리 나가야 돼 피그야. 우리 얼른 나가서 노블록스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일단 밥부터 먹고요. 밥 여기다. 먹어 피그야, 먹어. 앞잡잡잡. 아, 밥잡잡잡잡. 아, 배불러. 됐어, 이제 도망가자 피그야. 어디로 탈출할 수 있을까? 문이 왜 안 열리는 거지? 카드키가 있어야 된대요. 크리미널 베이스 2 프레스 홀드 백 오브 폴리스. 어, 경찰 뒤에 가서 꾹 누르면은 열쇠를 훔칠 수가 있대요. 가자 피그야, 가자. 어떻게 가냐고요?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어, 근데 경찰이 두 명밖에 없잖아. 이러면은 탈출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는 공사 중이다. 그러면은 경찰한테서 경찰이 없으니까 저기있다. 어, 여기있다. 어, 경찰 아저씨! 대.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여스맨! 키카드맨! 키카드 갖고 있어요. 야, 어디로 가지 이제? 어, 어디로 가면 나가는 길이지? 여러분! 제가 키카드를 얻었어요. 도망쳐, 이제. 정문으로 열고 나가자. 정문이 어디야? 나가는 문 어디야? 저거 열고 들어가면 되나? 도망쳐. 어, 경찰 엄청 많아졌어. 어, 왜요? 어, 왜요? 큰일 났다. 아, 문 열어버렸어. 안 돼, 문 열어버렸어. 띡, 가득히 띡. 도망쳐, 친구야. 저 친구가 내 얼굴을 잊어버릴 때까지 도망쳐. 아, 의자에 앉으면 어떡해. 어, 도망쳐. 도망칠 데가 없어. 숨어. 하이 도망쳐. 하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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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히면 끝장이야. 아, 안 돼요. 여기 길이 막혀 있어요. 피그야, 다행히 경찰이 너를. 엄마! 어디야? 어디서 나 총 쐈어? 어디서 저 총 쐈어요? 누가 쐈어? 누구야? 누굽니까? 네. 누가 쐈습니까? 네. 누구예요, 누구? 어떤 놈이 나한테 총을 쐈어요. 도망쳐, 피그야. 아, 저 친구가 끝까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막혀 있어. 됐다, 됐다. 도망쳐! 아하! 탈옥 성공! 탈출 성공! 네! 경찰에! 경찰의 호주머니에서 여러분! 카드키를 훔쳐가지고 탈출했어요! 어? 왜래? 왜 그래! 됐다! 왜 이랬지? 갑자기 경련이야. 지병을 앓고 있었나봐요. 그 갑자기 잠드는 그 기면증이라고 갑자기 움직이다 잠들 때가 있거든요. 피그야, 피그야!
왜요? 이제 괜찮아졌니? 받았어요. 이제 얼른 탈출하자. 우리 얼른 그 은행에 가가지고 금고를 털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요구하자. 잠깐, 저거 경찰차잖아. 저 경찰이잖아. 경찰 타고 있어요 저거. 저거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경찰차 안 열려. 경찰차는 안 열려. 도망쳐. 됐어, 타졌어. 렉이 좀 있네요. 맵이 좀 렉이 좀 있어요. 이럴 때 탈거 시뮬레이터에서 내 람보르기니 경찰차를 소환할 수 있다면 정말 빠르게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일단은 도망쳐가지고 다시 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피그야 피그야. 이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범죄자의 그 생활이 계속될 뿐이야.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돈 먹으러 가야 돼요. 단 은행을 찾아라. 은행을 찾으면은 은행을 털 수 있다 그랬는데 은행이 어딨지? 은행이 여기 어디 있을까? 여기 경찰서야. 경찰서에요. 도망쳐야 돼. 철도다. 철도. 내리는 건 어떻게 내리지? 내렸다. 도망쳐. 은행을 찾아서 먼저 은행을 털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군요. 돈을 번 다음에 뭘 하지? 창고를 열어서 뭘 얻지? 뭔가를 얻은 다음에 뭘 하지? 그러게 뭐하냐? 일단 은행을 털어보자. 저번에 왔을 때는 은행 털었었는데 좀 저 지금 왜 저래? 저 지금 기억나. 은행을 털어줘. 자동차를 사자. 10만 원이 있어야 살 수 있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은행을 터는 것 말고 따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근데 은행이 어디 있을까? 은행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야. 이 친구 뭐야? 펭귄 친구. 오만데 기어다니고 있어. 지도 없어? 지도? 지도 없냐고? 아, 여기다. 여기 보석상. 보석상 털 수 있지 않을까? 저기 사다리 있었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분명해.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마어마 할 거예요. 근데 문이 안 열리네. 왜 안 열리지 와이 와이. 너무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이 게임은 현실성이 넘치는 게임. 뒤늦은 충격. 여러분 이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위험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피그야 일어나. 피그야 제발 일어나. 꺼졌어. 접속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접속도 끊어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높은 곳에서 뛰면 안 됐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그는 경찰이 되려고 했는데 경찰이 안 되네. 또 갇혔어요. 내 문에 닫혀있지. 안 돼요. 쟤는 열려있잖아. 열렸다. 도망쳐. 바로 도망쳐. 아까 진짜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딱 카드키 딱 들고서 딱 잘 도망쳤는데 이럴수가. 이거 다시 또 탈출을 해야겠구만. 경찰 아저씨 왜 우리를 괴롭히나요? 또 가만있어봐. 경찰 아저씨 일로 좀 와봐요. 가만 좀 있어봐. 아이 가만 좀 있어버린다 이 녀석이. 이거 그 키 좀 갖고 갑시다. 아이 돌지 마봐요. 가만 있어봐요. 아이 제, 눈치가 빠르시구만. 부셔 버릴 거야. 공공기물 파손해 버릴 거야. 앞에 걸렸다. 도망쳐. 쏠 거야. 안 돼요. 경찰은 이거 왜 뭐야 얘는. 챙구. 잡혔어. 또 잡혔어. 살려줘.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굉장히 방심한 듯한 틈을 보여주면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 순간 잡았다 이놈 하면서 바로 수갑을 채워버렸죠. 역시 우습게 보면 안 됐던 그런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 친구 스파이더맨이네요. 벽에 바싹 붙어있어요. 아, 탈옥하기 힘들구만. 어디 좋은 탈옥 방법 없나? 부셔 말고 끼어서 도망칠 수 있는 지금 총소리도 나고 있고 아주 그냥 알람 소리가 끊임이 없이 울려지고 있습니다. 저 친구 다시 한번 노려보자. 지나가는 척하면서 안녕 친구야.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예. 아무것도 안 했어, 나. 하이. 친분을 다지자, 먼저. 안녕. 와우. 유. 프리티. 너는 참 이쁘구나. 이렇게 딱 말을 해주면은, 어머, 내가 예쁘다고? 참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 너도 참 예쁘구나. 친구야 가만 좀 있어봐. 이 친구 이거 온몸에 문신한 거야? 아니구나, 옷이구나. 키 아 키를 얻어야 되는데. 눈사람 뭐야 이거. 안녕 눈사람아. 나를 때리려 그러니 나를 때리면 큰일이 날 거야. 어떤 큰일이냐고? 나도 몰라. 하하하, 열쇠를 얻었다. 크, 좋았구요. 열쇠를 얻어 불었거든요. 아하하하, 걸렸다. 가득히 훔친 거 걸렸다. 도망쳐야 돼, 절로 도망쳐야 돼. 눈사람맨 쫓아. 안 돼. 지그재그 좌우자로 피해주면서. 지그재그 자! 눈치가 빨랐구만요, 네. 와, 이 돈 뭐야, 이거. 돈 어떻게 이렇게 많아. 아, 눈사람 친구한테 걸렸네. 아이, 세상에, 마상에. 아이, 나도 도망치고 싶어요. 아니면 경찰 시켜주세요. 아이, 경찰이 안 되네. 경찰이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범죄자를 해야지, 뭐. 피그야. 에요. 우리 이제 탈출할까? 그래요. 저는 결백해요. 그래 피그야, 우리는 정말 결백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이야. 경찰들한테 카드키를 뺏어야 돼요. 그래 피그야, 맞아. 카드키를 뺏어야 된단다.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일을 하면은 딱 해가지고 빨리 뛰어서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 또 잡혔어. 또 잡혔어. 어! 죽었다! 죽었어! 걔가 저 죽였어요! 저 죽였어요! 저 녀석 나쁜 놈이에요. 경찰인데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나쁜 놈이라니까요. 여러분! 경찰 아저씨가 저를 죽였어요. 뭐라는 거야, 이놈이? 너무 억울해. 피그야, 우리 색다른 탈출구를 찾아보자. 카드키도 안 돼. 저기 뿌시는데도 막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봐라, 저 녀석 날 죽였더니 범죄자가 돼버렸지. 신나다. 녀석 꼴 좋다 이 녀석. 유 킬 미 네가 날 죽여서 그렇다. 유어 머더러. 너는 살인자야. 넌 살인자야.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된 거죠. 아주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뭐야 여기? 경찰서로 왔잖아. 오, 총이랑 샷건이랑. 오, 모자랑 안 되네. 카드키 어디 있어요? 카드키. 오.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제 카드키 있나봐. 친구야. 카드키 좀 주지 않을래? 우리 여기서 로블록스 할래? 로블록스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아! 미치게! 경찰들이 오고 있어. 얘들아 빨리 문 열어야 돼. 우리 도망쳐야 된다니까. 경찰이 온다고. 경찰이 오고 있어. 하지만 전 사람을 쏘지 않을 거예요. 그래 피그야, 우리는 사람을 쏘지 말자꾸나. 이거는 그냥 위협용이야. 하지만 총을 들고 있으면은
나를 공격하려 했고 잠깐만 갇혔잖아 생각해보니까 못 나가잖아 이거. 아!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간다니까요. 카드키가 없어가지고. 오 세상에 바삭해. 얘들아 우리는 경찰서라는 감옥에 또 다시 갇혀버리고 말았어 얘들아. 우리 유리창 깨고 나가자. 차차차차차. 살려주세요 경찰 아저씨. 경찰 아저씨 컴퓨터나 하고 있어야지. 유튜브나 봐야겠다. 그렇게 20시간 일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날 죽였어. 어 너도 이제 곧 죄수가 될 것이오. 이 녀석 이거 재빠르게 경찰로 바꿔버리자. 경찰 할래요 경찰 야스 맨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될 줄 알았다고요. 저 경찰이라니까요. 예 배지 보이시나요 여러분. 벌거벗고 가슴에 배지를 붙인 벌거벗은 경찰 피그 되었습니다. 예 빨가 벗어버렸어. 피그야 옷은 다 어디다 벗어버렸니. 입고 있던 게 죄수복이라 벗었어요. 잘했다 피그야. 녀석이 뒤에서 내 그거를 카드키를 훔치려고 할 수도 있어. 어 훔쳤어. 어 녀석이 내 거 훔쳐갔어. 쯔쯔쯔쯔쯔쯔. 됐다 받쳤다. 재판다 널 재판다 이 녀석. 체포 여스. 백캐시맨 나 팔이 4개가 된 것 같은데. 나 팔 4개다 이 녀석아. 어, 조심해라. 네 그거를 훔쳐가다니 아주 배짱이 좋구만 녀석. 어? 내 수갑을 들었을 때 내 팔은 4개가 되는 것이요. 아닌가? 왜 내가 수갑을 차고 있는 것 같지? 나 수갑 들고 있는 건데? 왜 이래 너 뭐 잘못했어? 잘못했습니까 친구?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도록 합시다. 아임 폴리스. 난 경찰이야. 벌거벗은 경찰이야. 옷 입으러 가야지. 옷 입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까지 완벽 그 자체. 경찰서장이 된 피그의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 왜래 이거. 오 이 친구 왜래. 저 친구 경찰인데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 카드 훔치려 그러니 뱅글뱅글 돌면 못 훔치지. 뱅글뱅글 돌면 못 훔치지. 돌면 못 훔치지. 핑크캅? 그래 나 핑크캅이다. 어 녀석이 이거 댐벼 수갑 들고 어 수갑을 들고 체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 무고한 사람을 체포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그 가만히 있으면서 틈을 보여줬다가 안돼 친구야 친구를 때리면 안돼. 아 친구는 아니지. 범죄자들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 여기로 한번 지나가 볼까? 어떻게 지나가지? 문이 안 열리는데. 삐삐 문이 안 열리는데. 안녕 친구야. 뱅크 오 은행이 강도가 들었대요. 강도 잡으러 가자. 와 뭐야 이거 50만원짜리였어? 허 세상에 와 돈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었지? 와 세상에. 어 여기 탈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탈출구가 있었어요. 나도 터뜨릴 수 있나? 아 여기 터뜨리고 탈출할 수 있었네. 와 대박. 저기 있는지 몰랐어요. 폭탄 같은 것도 있어야 되나? 일단은 은행에 가가지고 범죄자를 잡으러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위치를 알아야지 나도 다음에 털러 가니까. 어? 맞아 이 친구 굉장히 탈출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래 친구야 갖고 가. 어? 카드키 갖고 가. 자 갖고 가. 됐니? 됐어? 어레스트! 유 언더 어레스트! 짝지! 아니야 아 잡았다 친구야. 다음부턴 그러지 말거라. 알았니? 소매치기는 정말 나쁜 범죄란다. 알겠니 친구야? 다음부터는 꼭 허락을 받고 빌려가도록 해. 알겠어요. 알겠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태워주세요.
떼어주세요. 나 또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길이 아 여기구나. 바로 앞이었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 뭐야 얘네들 뭐야. 쟤네들 도망쳤어요. 죽였다. 피했어. 체포. 체포맨. 체포맨. 체포해버렸구요. 안돼 친구야. 친구야 우리 강도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일단 은행으로 한번 가보자. 이 친구 길을 알 것 같은 느낌이 왠지 닌자 경찰이거든요. 그냥 경찰이 아니라 닌자 경찰이거든요. 무식히 생겼거든요. 와 뭐야 이거 황금색으로 변신했어요. 오 대박임. 와 뭐야 이거 차체 엄청 높아졌어. 오 어디 가는 거야 친구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가스 스테이션에도 강도가 들었어 친구야. 뭐야 이거 수중도 바다도 달릴 수 있어? 대박이네 이거. 완전 킹스맨에 나온 영화 아니야 이거? 왜이래. 가자 강도 잡으러 가자. 뱅크 여기 있네 이렇게 써있네. 와 여기로 오는 거였구나. 이렇게 와야 됐구나. 하하 왔다 강도야 강도 녀석. 아 친구야 같이 가. 아 다행이야. 숙련된 형사님을 따라다니는 보조 형사였습니다. 저는 그 보조 형사였던 것이죠. 형사님, 닌자 형사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잘 모르겠군. 한번 가보도록 하자. 우리 일단 주유소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얼른 주유소로 갑시다. 강도 녀석을 잡아야 한다고요? 경찰들의 할 일이니까요. 맞네. 가자. 어서 가자구나. 하지만 자동차가 좀 말을 잘 안 듣는구만. 자동차가 전부 다 황금색으로 다 변해버려. 왜 그래요? 형사님, 자동차가 자꾸 뒤집어지는 건 기분 탓인가요? 그렇네. 자네가 아직 이 엄청난 드라이브의 실력을 잘 못 알아채는 것이. 저기 있다! 저 어떻게 잡는데요? 비싸! 50만! 형사님, 도망갔습니다. 녀석이 도망갔다고요? 그러네, 자네 얼른 타게. 쫓아가서 다시 잡아야 한다네. 네, 형사님 얼른 가서 잡아보도록 하죠. 나 왜 내려졌어? 저기요! 저기요, 저 내려졌는데요. 저기요. 뽁! 쐈어, 맞췄어. 왜 죽었지? 뭐야, 왜 죽었어? 자살한 건가? 자살했나봐요, 이 녀석이 이거. 빨리 갑시다! 고고! 다음 범죄자를 찾아서! 출발! 그렇게 제이브레이크 시티의 그 하루는 또 안전하게 마감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잡아 불었구요. 여스 맨 배지 체포 완료. 범죄자 체포 완료. 죽이는 거예요. 자비가 없군요 형사님. 흉악범 녀석들은 이렇게 취급을 해야지. 그렇군요. 한수 배웠습니다. 얼른 타게 가자. 형사님 저 아직 못 탔는데요. 안 타지는데요. 이거를 키고 있어서 그랬구나. 안돼 형사님. 과연 피그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브레이크 신진. 저기 또 있구나. 멈춰. 총격전. 피그 형사 힘내라. 피그 형사 예.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제일 브레이크 평화는 피그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재밌었어요.